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수감 3년 만에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떠난 옛 정치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5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이 부산구치소 정문을 나옵니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지인의 손에 이끌려 오전 시장은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2018년 6월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전 시장은 같은 해 11월과 2020년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했고 2020년 4.15 총선 직후 이 사실을 공개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3전 사기의 과정을 끝. 3전 사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대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2021년 1월 기소된 오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구속수감 뒤에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